오늘 양훈순 박사님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의 주제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사님, 이번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정말 더 이제 여름이 갔나? 네. 이런 반가운 느낌과 함께 네. 잘 지냈습니다. 맞아요. 또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또 네.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전 세계가 그냥 이 문제, 기후 문제 때문에 몸살이 여기저기 막 홍수가 아니면 뭐 막 지진 막 이런 소식들이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소식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사실 좀 날씨가 또 워낙 이렇게 더운 네. 탓에 네. 또 이런 자연재해도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앞으로 더 저기 그 암울한 그런 뉴스들에 북극에 그런 얼음이 많이 녹아서 바다 수위가 높아지면 이게 섬들이 다 잠긴다는 그런 어떤 예상 네. 그런 것들이 참 가슴 아프게 하더라고요. 네네. 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네. 또 저희가 이제 믿음이 있는 자로서 그렇죠. 또 오늘 하루 또 저희의 가정 또 네. 저희의 커뮤니티 그렇죠. 교회를 다 돌아볼 수 있는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가정 상담에서 또 유익한 주제 네.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 이게 주제 제목이에요. 네. 사연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희는 50대 중반에 접어든 부부입니다. 늘 방송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깊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두 가지 고민이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부모님, 특히 제 어머니가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병원에 자주 가셔야 하고 생활 속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장 증후군이 있으셔서 설사도 곧 자주 하십니다. 저희는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지금은 내가 화장실을 가서 알아서 뒤처리도 하고 내 몸을 움직일 수도 있지만 혹시나 내가 기저귀를 사용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그렇게 나를 돌보게 할 거라면 미리 미안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걱정이다. 난 이렇게 늙어가고 싶지가 않아. 라고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아프고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저희가 고민하는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입니다. 저희는 각자의 일도 있고 생활비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느끼시는 미안함과 더불어 가족 모두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박사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네.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아, 또 중간에 실질적으로 우리 어머니? 사연자의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게 또 읽으면서 마음이 좀 울컥한데요. 남의 일 같지 않죠. 네. 그리고 지금 이런 고민을 가진 노인들은 많고 네네. 또 당장 이렇게 당장 뭐 몸이 불편해서 힘들지 않다 하더라도 점점 약해지는 자신의 그런 상태를 보면서 네. 아, 내가 만약 무슨 치매에 걸린다든가 또 이렇게 내 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런 두려움을 갖는 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이제 미리 고민하실 거는 없겠죠.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준비를 한다는 마음 자세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노인들 자신이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 내일은 내가 책임질 때 져야 된다 이런 마음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50대에서부터 준비가 필요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 자기가 자기 손으로 움직여야 할 만큼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할 만큼 자기 건강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체적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지만 그러면 더 움직이기 싫거든요, 노인들은. 그리고 막연히 그냥 이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다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 무기력해지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본인의 삶의 질도 나빠지지만 온 가족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유익 사회적으로도 뭐 자손들에게도 본인에게도 유익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먼저는 그냥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애기라야 뭐 기저귀도 갈아치우고 이런 게 가능하지 다 어른이 되셔서 그렇게 그런 분들을 정말 대세번을 받아낸다 이 정도가 되면 정말 민폐죠. 네. 제가 이게 노인의 입장이 되니까 네. 자신 있게 저는 지금 뭐 부모님 안 계신 상태의 노인이고 우리 자녀가 지금 50대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 어느 노인이 자기 그 자녀들 손에 정말 대세변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멍하니 그렇게 나는 그런 게 싫어한 걸로 끝나면 안 되죠. 맞아요. 그러려면 본인이 움직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먼저 먹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노인으로서 관리해야 할 그 식단 그리고 식양 그리고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를 본인이 조사를 하셔서 자기 체질에도 맞지만 그렇게 치매 예방이라든가 또 이렇게 뭐 장이 안 좋다든가 자기 체질은 자기 제일 잘 어디가 약한지 알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더 나빠져도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식단이나 이런 조정을 준비하셔야 되고 네. 무엇보다 저는 그 움직이셔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지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근력 운동이 너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많이 지금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짐 같은데 공짜거든요. 65세 이상이면. 네. 그러니까 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갈 수 있는 짐 프로그램 많아요. 좋은 거. 네. 저도 이제 수영도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그 부지런히 어떻게든지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으면 안 돼요. 멍하니 해서 텔레비만 본다든가 뭐 이렇게 가만히 있다든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시간은 메디테이션 하셔야 되고 또 크리스찬들이라면 성경을 쓰거나 기도를 하는 시간은 너무 중요하고 네. 또 커뮤니티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연령대의 노인들끼리라도 그런 뭐 노인학교도 있고 무슨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입해서 정말 내가 힘에 겹도록 움직이셔야 된다고요. 네. 내 생각에 내가 너무 움직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움직이셔야 돼요. 저도 네. 일주일에 지금 나흘을 운동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때는 귀찮고 피곤하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지만 이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 전체를 위해서 그런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어머니 뭐 병원이나 모시고 다니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따님이든 아드님이든 며느리든 어머니가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서 하실 수 있도록 네. 격려해드리고 네. 또 그렇게 실제로 그런 정보도 좀 드리고 또 식단도 같이 의논하시고 또 사회성,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들. 네. 특히 노인들이 돈 쓰는 걸 아까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쓸 줄도 알고 남을 위해서 같이 차도 한 잔 마실 수가 있고 같이 식사도 건강식이 있는데 찾아가서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고 자원봉사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기도 모임도 가시고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움직이시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도 막 그렇게 받들어 드리면서 가만히 계세요. 어머님 좀 쉬세요. 이러는 건 효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님을 움직이게 하라.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어머니가 잔디에 물도 주실 수 있도록 한다든가 화초를 가꾼다든가 뭐 이런 것도 돕게 하시고 네. 또 이제 뭐 그 장 보러 갈 때도 좀 모시고 가는 것도 좋아요. 맞아요. 아니면 어머니가 좀 잡수고 싶은 거
좀 사오세요.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네네. 또 모임도 자주 가게 만들고 이렇게 네네. 해서 그냥 쉬세요, 쉬세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지 자녀들이. 맞아요. 그러면은 아, 난 쉬어야 되는 분. 그 쉬라는 얘기가 효도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활기 있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네. 특히 이제 지금 사연 보내실 분 어머님은 이렇게 장이 약하신 분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이 이 장을 좀 이렇게 강하게 하는 음식들, 예를 들어서 뭐 양배추라든가 이런 어떤 감자라든가 이런 그런데 도움이 되는 치유가 되는 음식들이 많거든요. 네. 염증을 치료하기도 하고 네. 그런 음식들을 같이 연구해서 어머니가 같이 만드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그 어떤 그 활동하시면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몸도 많이 움직이고 또 공원 산책도 많이 하시고 그럼 많은 노인들은 난 걸어 하루에 얼만큼 걸어 근데 그건 기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산책 정도 하는 거는 네.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 몸에 좀 겹게 네. 뭐 등 약간 걸어도 약간 이렇게 땀이 약간 날 정도의 등산 그렇죠. 같은 네. 그런 너무 힘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땀이 좀 나서 저 벅차다 네. 네 이제 뭐 저도 이렇게 저는 라인 댄스 일주일에 세 번씩이나 하는데 하고 오면 막 쥐가 나고 그래요. 근육이 약해졌으니까. 그러면 제가 거기서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 쉬면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간다든지 그러니까 더 풀어서 움직이는 네네. 그런 어떤 뭐 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네. 그 근육이 약해진 거를 더 막아주는 그런 운동을 해서 그걸 막게 하거든요. 네. 그래야 쥐도 덜 나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제 맨날 나는 잠을 못 자 뭐 막 몇 시간밖에 못 잤어 이러시는데 보면 낮에 많이 좋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낮 시간에 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막 분주하시면 그냥 주무시지 말라 그래도 그냥 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잠을 못 잔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요인이 있어. 낮에 졸았든지 뭔가 본인이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고민을 보내주신 사연자께서도 사실 고민이 그 고민의 무게는 너무 느껴지는데 그렇죠. 막상 어떤 걸 해야 될지를 그렇죠. 모르시는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무조건 잘 이렇게 받들어드리는 것만 효도라고 생각하는 하고 선물이나 사드리고 잡술 거나 갖다 드리고 이 정도는 효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스포일 시키잖아요. 어릴 때 네. 똑같이 나이가 연세 드신 부모들을 스포일 시킬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자녀들이 그냥 마음이 그러니까 그냥 아 어머니 쉬세요, 뭐 괜찮으세요, 뭐 말로만 막 뭐 잡수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효도할 때가 아니고 사랑할 때예요. 효도할 때가 아니고 사랑할 때다. 네, 내가 정말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부모님께 네.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분한테 이제 살맛 나게 하는 그런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부모님들이 움직이시면서 맞아요. 사실은 존재 가치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을 만한 맞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을 돕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은퇴를 접하신 이후에 네. 가장 많이 몸이 쇠약해진다고 해요. 그럼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렇죠. 그 루틴이 깨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네. 갑자기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 맞아요. 그 생각에 압도당해서 네. 걱정이 되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은퇴 이후에 갑자기 없던 병도 생긴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람은 나는 필요한 존재야라는 걸 느낄 때 살맛 나거든요. 네. 아 나는 눈치 보고 내가 짐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 참 네. 마음이 씁쓸하죠. 맞아요. 그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네. 어머님이 정말 필요하다. 어머님이 뭐 예를 들어 솜씨가 좋으시다. 뭐 아니면 꽃을 잘 가꾸신다. 네. 그러면 뭐 화분갈이를 하신다든가 그래서 나누어 주게 만든다든가 뭐 또 뭐 글씨를 잘 쓰신다. 그러면 성경을 써서 네. 손주들에게 좀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성경, 왜냐하면 글, 손 글씨 쓰는 게 이 치매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손을 움직이면 두뇌가 움직이니까. 그렇죠. 컴퓨터 하는 것보다 손 글씨가 참 좋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기라든가 감사노트라든가 뭐 뭐든지 손으로 쓰거든요. 네, 네. 컴퓨터를 할 수 있어도.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정보를 드려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내가 이제 성경 한 권을 완전히 그 필사를 해서 할머니가 쓴 성경 그렇게 자녀 우리 손주들에게 유산으로 와. 남겨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유산이 되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 어떤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드리고 뭐 이렇게 잘 써지는 그런 거를 좀 갖다 드릴 수도 있고 네네. 그런 어떤 소망을 갖게 하는 네. 그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아이디어를 내는 게 훨씬 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참 오히려 더 바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렇죠. 네. 또 사회에도 가정에도 필요한 존재라는 거를 그렇죠. 느끼게 해드리는 게 정말 더 중요하죠. 네. 안 그래도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도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근데 이렇게 시니어 커뮤니티 안에서 어느 분이 이렇게 씩씩 고르시는 거예요. 어느 할아버지가. 근데 제가 봐도 이렇게 할아버지 느낌보다는 조금 이렇게 멋지게 늙으신 이런 좀 나이가 있으신 아저씨 느낌이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오토바이를 토해 갔다고 하면서 노인은 오토바이도 몰면 안 되냐고 하면서 확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제가 여기 아마 퍼밋이 없으셔서 그러셨을 거라고 꼭 노인이어서가 아니라 네.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자부심, 일에 대한 자부심, 취미 이런 활동을 가진 그 모습이 좀 전 좋아 보였거든요. 그럼요. 네네. 네. 이제 교회 제가 그 젊었을 때 유튜브하고 영화부를 맡으면서 네.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네네. 거기에 그 훈련하는 교회가 굉장히 미국에 오래된 막 100년이 넘은 역사 깊은 교회인데 영화부하고 유치부 교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아, 네. 우리 나라 교회에서는 생각을 못했던. 네네. 근데 너무 그 애들도 그런 그분들이 교사가 되니까 안정되고. 네. 그리고 그 이분들이 그냥 애들은 팍팍팍 움직이는데 노인들이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시니까. 오히려 애들이요, 이렇게 차분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봤어요. 아, 그리고 그런 효과가, 네.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손유의를 하시면서 아이들한테 그 손유의를 가르치고 같이 춤추시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네. 너무 중후한 멋이 있고, 또 네. 영성이 느껴지고, 네.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좀 그런 어떤 분위기를, 그래서 이런 노인들이라도 정말 영화부 같은 그런 부서는 아기들을 안아주고 안고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노인들한테 값진 시간인지 모르고 지금 더군다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사는 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이 교회라는 어떤 큰 교회 가정에서 그런 것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 마음이 이렇게 울컥울컥 네. 너무 따뜻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정말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효도할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 그렇죠.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거기서 벌써 이미 그러니까 벌써 자세가 달라지는 맞아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 기를 때도 같은 원리거든요. 애들이 이뻐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애들을 다 해주고 막 이러는 것보다 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자세가 달라지죠. 맞아요. 뭐든 이제 해주려고 하지 말고 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네. 봐주고 그거를 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네. 또 살맛나게 해주고 네. 이제 이런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맞아요. 아,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도 어머니가 이렇게 미리 미안하다. 뭐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가슴만 아프지 뭐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런 걱정이. 맞아요. 그 걱정은 오히려 이런 장이 나쁜 걸 더 악화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두려움. 그렇죠. 그런 어떤 그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더 약하게 만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초월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네네. 얘기죠. 맞아요. 사실 병에 걸리면 아니 심지어 저희가 일하다가도 머리가 아프면 온갖 신경이 딱 머리 네. 아픈 거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어느 병이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밖에 없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좋은 영향이 아니라 이제 불안한 네. 게 이제 가족들한테도 다 퍼지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이 박사님 말씀을 듣고 더 네. 우리 어머니를 좀 바쁘게 네.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이제 운동을 좀 하고 오면 막 쥐가 나고 그러면 걱정되거든요. 이러다가 네. 내가 운동도 하면 안 되나? 막 이런 네. 불안감이 온다고요. 그런데 네. 근데 막 쥐가 나 어쩔 줄 모르잖아. 이거 막 그냥 마사지로 해도 아프고 뭐 움직이면 더 아프고 이런데 네. 제가 그때 하하하 아프다 이러거든요. 제가. 어떻게 네. 아파 막 이러면 더 아파요. 근데 하하하 이제 억지로 웃는 거죠. 하하하 아프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 어느 틈에 그 아픈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와.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예를 들어서 살살 하고 나시면 이제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네. 아, 좀 묽게 나왔네. 뭐 이러면서. 아. 그래서 이제 네. 그 물에다가 그 레몬을 살짝 뿌려서 계속 음용을 한다든가 네, 네.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약만 자꾸 먹지 말. 약 맞아요. 먹으면 또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네. 그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무슨 필요하면 먹어야 되겠지만 네. 그 약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식사하는 습관, 식단 같은 걸 바꾸고 연구하고 요리 방법도 찾아보고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바람직한 생산적인 그 구체적인 방법이겠죠. 네. 사실 이런 식단 뭐 어떤 얼만큼 섭취하고 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지혜잖아요. 아, 그럼요. 현명함이고 네. 네. 우리 꼭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부부께서 또 어머니와 또 가족들과 이런 이야기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또 건강은 건강할 때 찾을 수 있잖아요. 아, 지금보다 그럼요. 더 건강할 때가 언제 있겠어요. 그럼요. 맞아요. 네. 오늘이 맞아요. 제일 내 생일 젊은 날이기에 아, 나는 오늘 하루를 축제하며 보내리라. 아. 노인들에게는 이 그 어떤 그 이런 말을 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왜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많이 더 웃는 얼굴을 갖고 또 자녀들에게도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고 네. 본인한테 자꾸 그걸 주입시키고 네. 또 이제 감사하는 거 네. 습관이 되게 네. 뭐든지 감사하는 방법으로 네. 표현하고.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쩌면 아, 나 이런 거 다 알아 하면서도 이렇게 얼굴에 웃음빛이 없어지고 네, 또 이런 거 다 알아 하면서 사실은 실행할 수 없고 힘이 없고 무기력한 분이 분명 이 시간에도 있을 거예요. 아, 네. 하지만 정말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꼭 효도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을 서로 같이 나누고 교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렇죠. 관계를 오늘 한번 집중해 보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듭니다. 또 네. 저 역시도 그런 네. 연습을 더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우울할수록 저는 네. 이제 요즘 제가 그 공부하고 있는 게 소마 테라피라고 해서 심리치료 전 새로운 심리치료 이론을 할 때마다 열심히 찾아가서 아, 이제 공부하고 네. 그거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통합할 수 있나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되나 어떻게 적용을 이걸 연구하는 게 지금도 제가 공부하는 그런 그 중요한 주제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소마테라피라는 게 유행인데 그건 뭐냐면 신체적으로 우선 바꾸면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뀐다는 거. 아. 이런 주제에 이제 신체를 먼저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한테 뭐 약 먹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네. 일단은 우울증 환자한테 웃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웃고 싶지 않죠. 살기 싫고 막 정말 자살 그런 그 충동에 빠져 있지만 그럴 때 그냥 자기가 우선 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생각이랑 감정이 따라와요. 네. 그런 거 배우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거울 이렇게 그렇게 우울하거나 걱정되거나 불안하거나 아프거나 그럴 때 거울을 보고 하하하 해보기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만 해도 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보면서 네. 막 이렇게 징그리그리는 얼굴, 막 불안한 얼굴, 막 네. 외로운 얼굴, 막 비참한 얼굴, 별게 다 원망스러워지는 얼굴이 아니라 네. 그냥 웃는 얼굴로 자기를 자기를 딱 바뀌는 그냥 맞아요. 마음이 안 가도 네. 그렇게 하면 바뀌어요. 네.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안 그래도 우리 박사님께 뭐 양로병원, 양로호텔, 뭐 집을 합치는 과정, 한국에 돌아가시고 싶은, 조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뭐 이런 질문들도 준비를 다 해왔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떤 방법 드리고 네.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갖춰야 될 마음 자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 네. 박사님께서 만져주셨어요. 그렇죠. 네. 뭐 한국 간다고 별다른 것도 없고 네. 양로병원 간다고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네. 그냥 자기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누군가가 나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자심 가짐 자체가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죠. 네. 네. 이런 진솔한 대화를 우리 자녀들도 사실 쇠약해져가는 부모를 보면 무언가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아 우리 부모님은 왜 그래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좀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또 서로의 입장 서로의 생각 또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었구나 아니면 나를 기대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그런 이야기를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이 오늘 토픽의 시작이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아 박사님 정말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다음 주에 또 하죠. 네, 박사님 오늘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면서요.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 부양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으니까 왠지 마음이 무겁네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일 때 아기를 업어주고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렇게 무슨 불편하고 아니면 부담스럽고 뭐 그냥 짜증스럽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 어른이시잖아요. 아무리 노인이라도.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먹여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이런다고 움직이지 못해서 옮겨드리고 이렇다고 생각하면 본인도 비참하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게 이제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게 1년 간다 막 이렇게 생각 한 달만 생각해도 막 헉 하는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생각만 해도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뭐 효도를 못했다 그러면 죄책감. 거기다가 또 후회. 네. 막 이런 그래서 나는 벌 받을지도 몰라 막 이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자녀들에게 남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네. 너무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요즘 그 100세 시대다 막 그래서 이게 무슨 굉장히 아주 굉장한 무슨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고 받는 혜택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짐스러운 존재냐는 거죠. 근데 그런 부모님 자신은 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업어드리는 건 괜찮지만 평생 얻고 있어야 되는 생각해 보세요. 네.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우선 생각부터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해야 되고 네.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 그럼 어떡하나 뭐 이런 어떤 마음부터가 내려놔야 돼요. 네.